김치지만 최고의 꽁머리를 뽑아라.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명절 스타 K. 과연 작년 우승자였던 큰아버지를 꺾는 새로운 잔소리꾼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. 자, 그럼 먼저 올해의 샌드백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내 형이지만 이 새끼가 진짜 사람 새끼긴 한 것일까? 수능 공부한다면서 방구석에 박혀 게임이나 처한 지 10년. 알바 경력 전무, 빨아먹은 부모님 등골만으로 워터파크도 개장할 수 있다. 더 개누답 십수생 새끼 김진우! 야이씨 김진수! 이거 말이 안 풀어? 나 설날 핫타임 이벤트 때 받으러 가야 한다고! 쉽수생이라 팩트로 패는 맛이 있겠군. 이거 오랜만에 괜찮은 샌드백이 들어온 건가? 야, 이거 시작부터 의욕들이 장난 아닌데요? 다들 룰은 아시다시피 이 새끼의 마음이 부서질 정도로 잔소리를 뽑고 가장 먼저 갱생시키는 사람이 우승자가 됩니다! 그럼 첫 번째로 참가하실 분 계신가요? 내가 먼저 나가도록 하지. 오케이, 그럼 삼촌이 첫 번째로 나가는 걸로 하고. 자자, 다른 분들도 얼른 준비를. 아니, 그럴 필요 없다. 어차피 다른 사람 차례는 오지 않을 테니까. 어이, 김진우,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생각이지? 뭘, 삼촌이 뭔 상관인데?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지. 알아서? 알아서 해서 지금 그 지랄이 난 건가? 뭐? 또래 친구들, 아니 심지어 네 동생도 진작에 취직해서 돈 벌고 있는 걸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없나? 알아서 해서 안 됐으면 그냥 대학 같은 거 때려치우고 일이나 구할 생각을 해야지. 네가 사람이냐 짐승새끼냐? 언제까지 부모님 손 벌리면서 살 거야? 힘들어도 아득받아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동생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아? 과연 둘째 삼촌, 팩트로 사람 패다가 감까지가 떴다는 말이 사실이었나? 뼈를 때리는 말로 딱 아플 것 같은 분만 골라서 때리고 있어. 하지만 안 부끄러운데? 응? 내가 떳떳하기만 하면 부끄러울 게 뭐 있어? 삼촌 욜로 몰라 욜로?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한데 굳이 힘들게 아득바득 사는 쪽이 바보 아닌가? 아니 그게 뭐... 그래, 팩트포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상대에게나 통하는 기술. 양심 따위 갖다 버린 지 오래인 우리 형을 팩트로 후드를 쳐봤자 데미지를 줄 수 있을 리가 없어. 오히려 지금 위험한 쪽은 삼촌이야말로. 왜 그렇게 살아? 뭐? 아니 맞잖아,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동안 빡세게 공부해서 수능 치고 대학 갔는데 대학 가서도 또 빡세게 학점 올리고 자격증 따면서 취업 준비해가도 겨우겨우 직장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맨날 야근이다 보다 하루 종일 빡세게 일해. 그렇게 평생 열심히 살면 대체 언제 쉬는데? 뭐 다 늙고 퇴직할 때나 돼야 쉴 수 있는 거야? 그건 그만하면 됐다. 들어가 있어. 엄마! 할머니! 아니 엄마, 들어가 있어. 이 녀석은 내가 뺐으니까 나와 보거라. 그래 진우야, 거의 요새도 수능 공부하고 있다고? 네, 뭐 그렇죠.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할미는 우리 진우 응원하고 있단다. 목표를 위해 10년 동안이나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냐. 할머니, 할미 마지막 소원이 죽기 전에 우리 진우 취업하는 거 보려는 거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. 천천히 혀,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 실컷 해놔야지. 나처럼 늙어서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 놈 소원 같은 거 생각해서 뭐하겠어? 안 그려? 나이가 드셨어도 화전양면 전술 실력은 여전하시군. 겉으로는 자상하게 동료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뜻은? 뒤지기 싫으면 나 뒤지기 전에 취업해라. 더 볼 것도 없군. 올해 대회는 이대로 엄마가 우승하게 되는 건가? 아니 아직이야. 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무슨 소리지? 저 자식이 아무리 양심을 팔아먹었다고 해도 감정이 있는 이상 방금 공격을 무시할 수 있을까? 역시 우리 할머니 뭘 좀 아신다니까. 할머니 말대로 젊었을 때 인생 좀 즐겨보겠다는 거 가지고 다들 왜들 그리 유난인지. 초능 저거 뭐라는 거야? 우리 형에게 그 정도의 속마음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눈치는 존재하지 않아. 애초에 그 정도 눈치가 있었다면 30살까지 부모님 돈으로 십수나 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. 그럴 수가. 저 자식 그냥 평범한 노답 샌드백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 비탈은 엠생 새끼였다는 건가? 죽기 전에 못 먹은 빵보다 못 이룬 꿈 생각이 더 난다잖아요. 인생 한 번인데 최대한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겨야지. 어차피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안 그래요 할머니? 우리 손주 그냥 멍청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었구만. 그걸 쓰는 수밖에 없겠어. 그거라면 할머니 설마 이 페이지에 돌입하시려는 건가? 그래, 이 기술은 혈압에 무리가 가서 웬만하면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녀석에게 내 모든 것을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. 그럼 간다! 그럼 간다! 야, 이 호러 이게 말로만 듣던 이 페이지 할머니의 기술! 인위적으로 혈압을 끌어올림으로써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! 그동안 내재하고 있던 육설을 한 번에 폭발시키는 개요권인가? 위험해! 이대로 가면! 멀리서 듣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직접 당하는 녀석은 얼마나... 형님이 10년 동안 컴퓨터 앞에서 부모님 안부를 들어왔어! 이 정도 욕설쯤은 진작에 면역된 지 오래라고! 끝나셨어요? 그럼 저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죠? 엄마! 설마 어머니까지 당해내지 못할 줄이야. 어떻게 된 거야 이게? 저 자식 그냥 처맞기만 하는 샌드백 수준이 아니잖아. 조용! 내가 직접 나서겠다.
오바! 저런 녀석을 상대하는데 직접 나설 필요는! 즐기시게 냅둬! 잠깐! 나 이벤트 템 받아야 한다니까! 오늘 경험치 두 배 이벤트도 있다고! 안돼! 적어도 게임 접속만... 끝났군! 설마 형이 이렇게 빨리 나설 줄이야? 저번 설에 처남이 입 한 번 잘못 눌렀다가 26시간 방에 갇혀서 인생 훈수를 듣고 정신이 붕괴됐었지! 이번 녀석은 과연 얼마나 버티려나? 큰아버지!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세뇌에 가까울 정도로 하루 종일 설교를 해대 결국 상대의 사상조차 바꿔버리는 꼰대 중에 꼰대! 아무리 형이 M생 쓰레기여도 저 사람에게 걸린 이상 마음을 고쳐먹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터! 그런데 왜지?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? 드디어 끝난 건가? 이번엔 좀 오래 걸렸군. 수고했어. 올해도 우승 축하해요. 도망... 응? 뭐라고? 도망쳐! 겨우 몇십 시간 설교하는 정도로 날 갱생시켜 들다니 십수생을 너무 얕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제가 몇 년을 이렇게 M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한 거죠? 거짓말! 설마! 매형까지 당해버릴 줄이야! 그럼 이번에야말로 게임하러 갑니다. 방해하지 마세요. 우리 집안엔 더 이상 저 녀석을 막을 어른은 없는 건가? 걱정 마세요. 뭐? 시간은 충분히 벌었으니까! 어, 그럼 밀린 이벤트나 조져볼까? 뭐야 니들! 여긴 언제! 엥? 어른들 얘기하니까 진수 형아가 여기서 놀라고 했는데? 뭐? 김진수 이 새끼! 아참! 근데 형아 컴퓨터 좀 바꿔야겠더라! 완전 똥컴이야! 맞아! 게임 몇 개 까니까 렉걸려도 못하겠던데! 뭔 소리야! 저거 그래픽카드도 최근에 바꿔서 얼마나 사양이 좋은! 아, 설마! 아, 안 돼!